이런 공연 끝에는 항상 한 사람이 생각나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. 아들이 아버지 신고해주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더라고요.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친구는 못 해드렸죠.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한 한치영 씨를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. 두 남자는 너무 닮았지만 친구가 되지 못했죠. 내 아버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요구 조건이 많았어요.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무시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내가 태주한테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태주도 나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구나. 그러면 우리는 겉돌겠구나. 그걸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.